예보 맞아? 아 크로마키 아니라고. 크로마키 아니야. 아 왜 자꾸 크로마키라고 속이시라. 뭐 하는 거예요 엄마? 너무 싫어.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혼밥하러. 나 너무 부끄러워. 여기 이제 버터 녹으면 좀 네. 올리시면 돼요. 네. 짜잔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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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여기는 분위기가 지려. 일부러 내가 해지는 시간에 왔지. 짜잔. 여기 저렇게 2층도 있어. 이렇게 하니까 홍보하러 온 것 같다, 그치? 근데 허락해줘서 너무 고마워. 나 여기 허락 안 해주면 어떡하지?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. 근데 나 여기 오다가 원래 좀 더 일찍 도착할 수 있었거든? 근데 내가 운전이 초보잖아. 자꾸 경로를 이탈했습니다. 경로를 제가. 그래가지고 자꾸 7분씩 늘어나는 거야. 그래가지고, 어제 그래. 도대체 언제 도착하는 거야? 이러다 부산 가는 거 아니야? 여기도 그 양양이 있다. 안녕. 아우, 이거 좋아야겠다. 님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. 버터를 놀고 있어. 아, 버터, 내 버터. 아, 내 버터 다 빠졌어. 님들, 아, 님들이랑 떠든다가 버터 다 빠졌어. 아, 알려도 되겠지? 원래 여기는. 근데 나 처음 그냥 못 먹는데. 이렇게 많이 드시면 다 까먹어야 돼. 인스타 감성으로 예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. 아유, 진짜. 아유, 너무. 나 이게 아주 험난한 먹방이랄까. 우와, 딱 좋게 봤는데? 조금 탔나? 나 혼자 고기 먹은 거죠? 너무 덥다. 채팅창도 봐야 되고, 고기도 구워 먹어야 되고. 네, 이거 새우 옆에다가 더 씌고, 그다음에 그 불 줄이는 게 옆에 있거든요. 제가 지금 제일 작게 해놨어요. 다음에 병따기는 여기 빨간 의자에 하시면 됩니다. 와, 맛있다. 이거 고기도 맛있다. 고기. 뭐, 뚜껑 주우려니까 바닥에 체리가 있는데? 병 뚜껑 주우려니까. 나는 분명히 하나밖에 안 떨어뜨려. 세 개가 있어. 자, 여러분, 콩 하나 집혀 먹어볼까요?
뭐야, 아니 잠깐 진짜 깰 것 같아. 고기를 하나 먹는 거. 와, 너 진짜 시차 크다. 초장에 크로마키 맞아요. 이거 뒤에 배경 가짜예요. 아 진짜 안 지. 고양이 크로마키냐고? 이거 고양이 크로마키냐는데? 나중에는 남자친구랑 오고 싶다. 평생 못 오던데. 남자친구랑 오고 싶다니까. 했으니까 점점 더 좋네. 나 지금 여기 온 것도 엄청 용기 낸 거야. 예전에 야방 한다고 했을 때부터 하려고 했는데 나는 사실 내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못 보겠어. 근데 사람들이 괜찮다 괜찮다 하니까 조금 용기가 이제 생긴 건데 지금도 되게 민망하고 이거 그거 못 보겠어. 지금 딱 해져서 예쁠 때니까 한 번 더 보여줄게. 그냥 여기 마을이야 마을. 이렇게 약간 집 사람들 사는 마을인데 앞에 바다가 있고 고양이도 있어. 너 언제 와 있었냐? 나도 주고 싶은데 너무 짜. 아마 여기서 살도 주고 있지 않을까? 그래서 주면 안 될 것 같아. 여기 추워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 돔 같은 걸 씌워놨어. 원래는 여름에는 이런 거 비닐 안 씌워놓거든. 겨울이라서 이렇게 안 추우라고 씌워놨어. 그리고 더 가까이 왔어요. 원래 여기 앉아 있었는데 한 칸 다가왔다고. 왜? 응? 먹고 싶어? 미안해, 다음에 올 때는 간식 챙겨올게. 진짜 미치겠네. 아니 왜 나한테 먹는데? 야, 너네 왜 나한테 먹는데? 여기 사람 많잖아. 나 안 줄 거야. 야방 맞아? 아 크로마키 아니라고. 크로마키 아니야. 아 왜 자꾸 크로마키라고 속이지 마. 야방 나가기 싫어서 구라쳤다니. 그럼 저기 노래 나오는 거는 다른 방에서 켜는 거야? 사람 소리도 무금이라고. 그럼 사장님 오시는 거는 가족이야 가족. 형 부럽 언니한테 언니 돌아가면서 와가지고 난로도 켜주고 해? 님들 배경 미쳤다. 이건 보여줘야 돼. 님들 이거 봐. 색깔 보여? 야 색깔이 내가 좋아하는 아까 파스텔 톤이 뭔 일이야? 노을 미쳤다. 라면 시켜서 두 젓가락만 먹었어. 아니야 참자. 다이어트 중이다. 이만큼 먹고 할 얘기 아니지. 콜라 다 먹었니? 이거 네. 팬분이 이건 다 계산하셨거든요. 저기는요? 계좌이체 전화 오셔가지고 했고 이건 사장님이 서비스라고 해서 남겨도 돼요. 그냥 편하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 콜 왔어. 왔어 공짜입니다. 이거 비쌌을 텐데. 이거 다 자기네. 누구야? 아 거짓말 하지 마. 다 자기야. 아 누군지 누군지 어떻게 못 찾겠다. 전부 다 자기네. 미쳤나 봐.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제일 비싼 거 시켰는데. 농담 혼자 먹을 메뉴고 이게 끝이긴 해. 나 되게 엄청난 상상을 했어. 계산해 주신 분이 전화해가지고 거기 혹시 여자 혼자 와서 카메라 켜놓고 방송하면서 밥 먹는 여자 있지 않아요? 아니 뭐 나를 설명할 방법이 없을 거 아니야.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 생각하니까 그 혹시 골프 있잖아 이렇게 하진 않을 테니까 거기서 혼자 떠들면서 밥 먹는 혼자 떠들면서 밥 먹는 여자 있지 않아요? 이렇게 했을 거 생각하니까 좀 이제 마무리 이제 좀 늦게 하는 기름기를 마지막 배추로 패시하게 마무리하는 앞으로 이제 시작이야. 이제까지 좀 겁도 많고 사실 사람들 잘 모르겠지만 나는 좀 소심해서 중국집도 전화 못하는 스타일이거든? 뭐 시켜 먹을 때도 배달의 민족만 시키지 전화로 안 시키는 스타일이야. 그랬는데 이제는 조금씩 노력해가지고 이것도 하고 앞으로 볼링도 칠 거고 약간 불멍도 같이 때리고
약간 밖에 나가서 캠핑도 하고 앞으로는 조금 카메라 자신감도 조금 많이 회복해서 많이 다닐 거예요. 재밌는 거 많이 보여드릴게요. 도자기도 구우러 가가지고 내가 예쁘게 도자기도 만들고 막 그런 거 있잖아. 여러분 이렇게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근데 나 커피숍도 갈까 생각하고 있는데 커피숍 아마 도착해서 켜야 될 수도 있고 가는 길에 켜는 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. 안녕, 너무 감사합니다. 이따 보자. 그리고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. 님 머그컵에 크로마키 걸려요. 모른 척해. 모른 척해줘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의자 때문에 걸린 거지? 의자 아니었으면 안 걸렸을 텐데. 더 심지어 뭔데? 커피 아니고 뭔 줄 알아? 포도주스. 아 집에 커피가 없네. 아 커피를 한 잔 사왔어야 되는데 센스가 부족했네. 하나 둘 셋.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.